이번 시간에는 육아정권입니다. 교재는 225쪽이고 제2절이죠, 그죠? 육아정권 실력배양 문제입니다. 이 부분 한번 풀어보겠습니까?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죠, 그죠? 아무튼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단기 손익 금융자산을 평가 시에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했다면은 손실이죠. 이거는 단기 손익에서 직접 뺀다. 맞죠? 시가란 재무 상태별 현재 종가를 말한다. 맞죠? 단기 손익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수수료. 단기 손익 금융자산을 취득하고 그때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습니까?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여기 이런 문제 잘 나와요. 아셨죠? 비용 처리하느냐, 자산 원가에 포함하느냐 하죠. 그죠? 바로 3번 틀렸습니다. 그럼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일 때는 자산 원가에 불화사죠. 하죠. 현행 우리 국제의 기준상 단기 손익 금융자산의 평가는 공정가치법, 시가다, 그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환매체인 경우에, 요거는 단기 손익 금융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기 손익 금융자산 계정 잔액이 50만 원이고, 회계연도 말에 시가가 70만 원이다. 50만원짜리가 70만원 되었다면 20만원 뭐가 생겼습니까? 평가이익이 생기죠. 그죠? 그 평가이익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정답 2번입니다. 3번. 육아정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기말 재무상태표의 계산을 단기손익금자산 금액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때 항상 그 평가손익을 물어보는지 처분손익을 물어보는지 기말에 장부 금액을 묻는지, 묻는 말을 항상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뭘 묻습니까? 기말 재무 상태표에 계상할 그 자산 금액 얼마냐 묻잖아. 그죠? 그럼 육아정권은 시가법이니까 시가 금액 얼마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간단하잖아. 그죠? 그럼 이 3번 문제입니다. A, B, C가 있는데, A 주식은 3,000주가 있고 연말에 지금 시가가 얼마가 있죠? 400원이죠. 이거 답. B 주식은 8,000주가 있는데 주당 1,000원입니다. 그죠? 이게 답. C 주식은 7,000주가 있죠. 그죠? 있는데 주당 얼마죠? 500원이다.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죠? 얼마? 120만원. 이건 얼마? 800만원. 이건 얼마? 350만원이네. 그죠? 이거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270만원 되겠네. 그죠? 정답 1270만원입니다. 아셨죠? 근데 만약 이 문제도 마찬가지. 또 물어볼 수 있죠. 그죠? 3번 문제가 기말에 계상할 단기 손익, 금융자산 평가 손익 얼마냐 물어볼 수 있죠. 그죠? 평가 손익.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묻는 말을 달리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평가 손익 얼마냐 물었다면은 A 주식 한번 보세요. A 주식은 700원에 샀던 게 400원 되었으니까 손실이 생겼죠. B 주식 보세요. B 주식 900원에 샀던 게 1000원 되었으니까 이익 생겼죠. 그죠? C는 800원이 500원 되었으니까 손실 생겼습니다. 그죠? 아셨죠? 거기다가 주식 수만 뽑혀주면 되겠죠.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 4번 문제는 말하자면 그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자 계산하는 문제죠. 그죠? 그 이자인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매년 이자 수치일은 1월 1일과 7월 1일이다 그랬습니다. 4번 문제죠. 그죠? 7월 1일과 12월 1일과 이자 받는 날, 요 이자 받는 날입니다. 그죠? 그 이날과 이날 같다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하루 이틀을 우리가 이날 계산 안 합니다. 그냥 이날도 이자 다 받는 날을 읽어보세요. 이자 1년에 세 번 받는 게 아니고 두 번입니다. 알겠죠? 그 이 경우에 자 문제를 보니까
액면 400만원짜리입니다. 그죠? 400만원짜리를 이걸 우리가 4월 1일에 취득했다가 4월 1일에 이날 취득했습니다. 취득했다가 이걸 언제, 그죠? 11월 1일이죠. 1일날 처분했다. 이 나오네, 그죠? 얼마 주고 샀죠? 397만원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습니까? 예. 그중 반, 2분의 1을 210만원에 팔았다. 다 파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중에서 반만 팔았습니다. 그죠? 2분의 1만.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단순 비교하면 안 되죠, 그죠? 요걸 반으로 곤쳐야 되겠죠. 그래야 비교가 되죠, 그죠? 이건 1, 9, 298하고 나니까 1, 9, 또 290, 아, 2, 8, 26. 1, 9, 8, 5. 그죠? 1, 9, 8, 5. 1, 9, 8, 5가 되죠, 그죠? 이 잘라놓은. 1, 9, 8, 5. 이거 되죠, 그죠? 그러면은, 195만 8천 원에 샀다가 210만에 팔았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거 보시면은, 지금, 발생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즉 말해서 요 이자 지급일 날 우리가 이자 지급일 이자 받는 날 있죠, 그죠? 요 날 이자를 우리 받았겠죠. 그런데 요 날부터 요 날까지, 그죠? 요게 우리가 발생이자를 합니다. 끝수이자, 단수이자, 끝달이자를 하죠, 그죠? 예. 유가적은 이자. 요 이자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말하면은 그 국채에 대한 처분 손익을 알아야 되니까 채권에 대한 거 요 이자 부분을 공지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 요 이자 지급일로부터 처분일까지 있죠. 여기가 요 이자도 마찬가지 공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이자 부분을 뺀 금액 있죠. 요걸 비교해 봐야 되죠. 그 금액이 바로 처분 손익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자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요 이자는 보세요. 액면 금액은 200만 원이죠. 곱하기. 지금 문제 보면은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죠? 9%다, 그죠? 9%고, 기간은 요게 1, 2, 3개월이죠. 12분의 3 되고, 요 이자는 7, 8, 9, 10, 4개월입니다. 요거는 12분의 4가 되겠네, 그죠? 이자 4 하니까 얼마죠? 4만 5천 원 나오겠네. 요거는 계산하니까 36만원 나옵니다. 예, 네, 아셨죠? 이자. 그러면 이제 발생이자 나왔습니다. 요거 4개월이고, 그럼 4만 5천원 빼고 나면 얼마죠? 194만원. 요거 6만원 빼고 나니까 204만원이죠. 예, 이제 답이 나왔네요. 그죠? 194만원에 샀다가 204만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10만원. 여기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제 계산 문제는 자꾸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풀 때 여러분들도 같이 그 연습장하고 예, 볼펜 가지고 이제 풀어보세요. 예, 제가 이거는 벌써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 하고 있을지라 봅니다. 예, 다음 5번 문제. 물론 이제 숙제하지도 하더라도 또 한 번 더 또 풀어보고 자꾸 푸는 게 최고입니다. 알겠죠? 예, 회계는 자꾸 풀어보셔야 되죠. 5번 문제. 유동자산에서 유가증권 다음과 같다, 그죠? 문제 뭘 묻고 있습니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묻고 있죠, 그죠? 그러면 딱 문제 보니까 뭐죠? 아하, 2002년 말에 이익에 미치는 영향 뭘까요? 그렇죠, 평가손익이죠, 그죠? 문제가 그러면 평가손실이 생겼으면은 이익이 감소할 거고 평가이익이 생겼으면은 이익이 증가한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KSA SH가 나와 있는데 취득원가에서 1년도에 12월 말에 요래 평가되었다가 다시 12월 말이 됐잖아, 그죠? 지금 문제가 2년도니까 그러면은 취득원가는 필요 없고
1년도와 2년도 비교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1년도에 K에서 12만원이 10만원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2만원. X 26만원, 23만원 되었으니까 이것도 2만원 내렸네요. 그죠? 예. 그 다음 H에서 주식은 24만원, 26만원. 이건 2만원 올랐네. 결과 마이너스 2만원 손실 2만원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죠. 그죠? 예. 다음 6번 문제입니다. 금융 자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데, 예. 지금 B회사 주식 중에서 50%를 30만원에 팔았다. C회사는 전부를 82만원에 팔았다. 이때 손익에 미치는 금액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문제가 2년도 묻고 있습니다. 2년도에. 그러면은, 자, 보세요. A. 지금 6번 문제입니다. A, B, C, D가 있는데, 약간 복잡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 원리만 아시면은, 지금, 예, 보세요. 지금 문제가 B회사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죠? 2002년도에 B회사 주식을 팔았으니까 50%를 팔았죠. 이 B회사 주식에서는 58만원짜리라면은 거기 50%면 29만원 되겠죠. 그죠? 요걸 팔았습니다. 그죠? 얼마에 팔았죠? 30만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처분. 팔았죠. 예. 다음에 또 C에서는 전부를 C에서는 81만원짜리 이 전부를 이걸 얼마에 팔았죠? 82만원에 팔았다 그랬네. 처분. 자, 일단은 B와 C는 일단 아시겠죠. 그죠? B에서는 뭐가 나오죠? B에서는 지금 B 주식은 처분이익 나왔네. 그죠? 만원. C에도 처분이익 만원 나왔죠. 이건 알겠다, 그죠? 그럼 A 주식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처분만 묻는 게 아니고 12월 말에 손익 계산에 미치냐 물었으니까, 그럼 결산 때 중고에 팔았고, 결산 때 뭐 해야 되죠? 평가 손익 때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A 주식 한번 보세요. 40만원짜리가, 이건 40만원 됐니? 뭐 했죠? 이거는 평가한 거잖아. 그죠? D회사 주식은 지금, B회사 주식은 일부를 팔았으니까 B도 남아있죠. 그죠? B도 남아있는데 B는 또 29만원짜리를 요걸 얼마에 평가했죠? 28만 4천에 평가했습니다. 그렇죠? 평가고 D회사는 120만원짜리를 그죠? 이걸 얼마에 평가했다? 118만원에 평가했다. 이게 나와있잖아요. 문제가 두 문제죠, 그죠? 예. 처분 손익과 평가 손익이다. 그러면은, A 주식 이거 보세요. 40만원짜리가 40만원 됐으니까 만원 이익이 생겼죠. 29만원짜리가 28만 4천원 생겼으니까 6천원만큼 손실 생겼다, 그죠? 여기서는 또 뭐가 생겼죠? 2만원만큼 손실이 생겼네. 그럼 이거 전체 계산해주면 답이 나와버립니다. 예. 그러면, 볼까요? 플러스 3만원, 마이너스 26,000원입니다. 그죠? 플러스 4,000원 나오겠네. 이게 답이 됩니다. 정답. 플러스 4,000원. 잘못됐네. 어디 잘못됐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뒤에서가 여기 잘못됐네, 그죠? 평가가 요거 다시 보세요. 숫자가 잘못됐다, 그죠? 118만 제가 잘못 봤네. 요거 다시 볼게요. 뒤에서는 자 보세요. 118만 원짜리가 119만 원 됐네, 그죠? 요거는 118만 원짜리가 119만 원 되었으니까 평가했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평가이익이 얼마 만원 생겼죠? 평가이익 만원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계산 다시 해볼까요? D 회사 118만원짜리가 119만 되잖아, 그죠? 예, 그럼 평가이익 만원 맞죠, 그죠? 자, 이거 하나, 둘, 셋, 4만 6천원 빼니까 플러스 3만 4천원. 여기 정답 되겠네, 그죠? 답. 어렵진 않죠, 그죠? 그래도 약간 막, 약간 숫자 약간 복잡다, 그죠? 다음 7번 문제 보세요.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인데 이 중에 틀린 거 1번. 단기손익금융자산은 단기손익금융자산과 단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며 단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은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손기손익으로 지정한다. 맞죠, 그죠?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는 매도에서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아니죠. 자, 요거 참 항상 제가 아까 좀 앞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정가치는 시가를 말한다 그랬잖아, 그죠? 시가인데, 여기서 순공정가치 했을 때, 순자, 순수한 공정가치도, 요때 뭐죠? 비용을 뺀 거. 알겠죠? 예. 또, 우리가 실현가치라 그랬습니다. 실현가치. 실현가치라는 거는 판매가. 매가를 말하죠. 매가. 판매가를 말합니다. 판매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순 실현가치가 나온다. 그죠? 그건 뭐죠? 여드마트 뭘 뺀 거? 비용을 뺀 거. 자, 다시, 그 2번 다시 보세요. 공정가치를 물었잖아. 이건 순공정가치가 아닙니다. 공정가치는 뭘 말한다? 시가입니다. 아셨죠? 근데 공정가치는 매도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요게 들어가면 안 되죠? 잘못됐다고죠? 2번 아시겠죠? 예, 3번. 기타 포괄손익금자산은 단기손익인식금자산과 대여금 그리고 상호원가금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자산을 말한다. 다음 대여금 및 수지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며 활성거래시장에서 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자산을 말한다. 상가원가금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 금자산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 거기에 나와 있는 파생상품 말이 있습니다. 파생. 우리는 기본상품이 있고 그리 기본 상품이 있고 여기에서 파생된 게 있잖아, 그죠? 파생 상품, 파생, 뭐 주식 거래, 뭐 주가 지수 거래 이런 게 파생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파생이라는 건 파생 상품 아닌 거는 이거잖아. 비파생이라는 거는 비 아닌 이자잖아, 그죠? 비파생이라는 거는 기본 상품을 말한다. 아셨죠? 일반적인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회계원리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거의 안 나옵니다. 예. 다음 8번 문제입니다. 금융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내용 중에 틀린 건 물었습니다. 1번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상품은 원칙적으로 단기손익금자산으로 분류하고 단기매 목적에는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단기가 아니다면 1년 후가 되겠죠. 그죠? 기타 포괄손익이다.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 시점에서 할 수 있고 이후에는 변동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원칙상 변경할 수 없다. 상가원가금자산은 공정가치분을 인식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한다. 상가원가금자산에 관한 만기 보유금자산이잖아, 그죠? 만기. 만기까지 보유할 거는 중도에 평가할 필요가 없죠. 처분도 안 합니다. 그죠? 따라서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겠죠. 기타 포괄손익금자산의 취득 시에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 그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맞죠? 9번 금융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것.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단기손익인식금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의 취득, 그럼 단기가 아니라면 뭐죠? 기타 포괄이잖아, 그죠? 기타 포괄일 때 거래 원가는 비용은 자산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잘못했네요, 그죠? 비용으로 처리한다, 틀렸잖아. 상가원가라는 거는 만기. 만기보유금자산은 유예자본을 제공하여 상가원가를 측정한다, 맞죠? 후속 적정, 취득 후에 적정하는 금자산의 공정가치는 매도 등에서 발생하셨던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공정가치는 차감하지 않은 거, 순공정가치는 이런 비용을 차감한 거, 실현가치는 매가를 말하는데 순실현가치는 비용을 차감한 거. 이 순자가 들어가면 비용을 빼는 거다. 아셨죠?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그 10번 문제가 조금 복잡지만 간편 기출 문제네, 그죠? 그런데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예. 1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다음 투자 단기 투자 목적이다, 그죠? 예. 간편 기출 문제면 한번 보세요. 해, 별, 달, 별, 땅. 요 문제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예, 지금 보시면은, 예, 한번 적어놓고 할까요? 1년도 말에와 2년도 말에 이렇게 하고 적어볼게요. 이게 지금 48만원이고, 이게 50만원이죠. 공정가치가. 달은 66만원이고, 이게 35만원입니다. 병은 별, 이 별이죠. 별은 92만원. 없다, 그죠? 땅, 122만원. 6만원이고, 이게 148만원. 자, 이래 돼 있는데, 이 문제에서 지금 묻는 게 한번 보세요. 달의 주식 중에 40%를 팔았다 그랬습니다. 요 달의 주식 중에서 40% 팔, 이게 40%죠. 40%면 얼마죠? 예, 26만 4천 원이잖아, 그죠? 4천 원을 팔았다. 얼마에? 40만 원에 팔았다 그랬네? 이게 40만 원에 팔았다. 처분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처분 손익 생기네, 그죠? 이익이 나왔다. 얼마? 13만 6천 원. 그렇죠? 20만 4천 원, 요 40%니까. 26만 4천, 40만 원에 팔았으니까, 예, 13만 6천 원 이익 생겼다. 그죠? 그러면은, 다음에 또 보세요. 별의 주식 전부 요걸 팔았네요. 그죠? 94만 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익이 얼마? 2만 원 생겼죠. 그죠? 자, 이제 평가 부분 들어갑니다. 해. 48만 원짜리가 50만 원 되었으니까, 플러스 얼마? 2만 원이죠. 자, 지금 여기에서 40% 팔았으니까 60% 남아있잖아요, 그죠? 39만 6천 원 남아있죠? 요걸 요래 평가했다 이거죠. 그죠? 그럼 39만 6천 원짜리가 35만 되었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얼마? 4만 6천 원 생겼다, 그죠? 126만 원짜리가 148만 원 되었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얼마? 20만 원 생겼죠. 아시겠죠? 그럼 이거 다 되주면 돼요. 이거 계산 다 하면. 더하고 빼고, 요거는 빼야 되겠네요. 그죠? 더하는 거 한번 볼까요? 15만 6천에다가 하니까, 37만 6천에다가 빼니까 33만 나오네. 플러스 33만 맞습니까? 35만 원인데? 2만 원, 15만 6천 원, 2만 원, 37만 6천에다가, 15만 6천 원, 19만 6천 원. 이게 15만 6천 원에다가, 15만, 17만 6천 원, 37만 6천 원에다가 33만 원. 어디 숫자가 잘못된 것 같네, 그죠?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걸 받았고, 그러면은 4만 원 손실 생겼고, 13만 6천 원, 플러스 2만 원, 플러스 20만 원. 맞죠, 그죠? 아, 이게 22만 원이네? 22만 원이잖아, 그죠? 여기 22만 원이잖아. 2만 플러스 35만 원 되네, 그죠? 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다음. 11번 문제. 이거 딱 보니까 무슨 문제죠? 지분법이네, 그죠? 15번은 그 지분법 문제다. 예, 지분법 나왔다. 그 나오면 우리 취득원가에다가 지분법 문제는, 그죠? 그 이익은 어떻게 하고, 플러스, 배당은 마이너스잖아,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30%를 35만 원 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30%를 35만 원 주고 샀다. 이때 을 회사의 자본은 100만 원이다. 을 회사의 자산과 부채, 공정가액과 장부금이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당기순이익이 20만 원 보고됐다. 20만 원에 30%니까 6만 원이죠. 6만 원 플러스고. 그리고 배당금 10만 원입니다. 그죠? 10만 원에 30%니까 33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하고 나면은 지금 관계기업 투자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38만 원 나오겠네. 그죠? 관계기업 투자는 38만 원이고 지금 이익 얼마? 6만 원입니다. 아셨죠? 지원법 이익은 6만 원, 요 6만 원이잖아, 그죠? 관계 투자는 얼마? 38만 원 투자 주식입니다. 다음 12번 종로회사의 상장 주식 500주. 지금 문제가 기타 포괄 손익 문제입니다. 예. 기타 포괄 손익 문제. 예. 그러면은 기타 포괄 손익 문제니까 잘 보세요. 지금 문제가 2001년도, 그죠? 2001년도에 500주를 1,400원에 취득했다. 취득. 이거 취득했죠, 그죠? 500주를 1,400원에 취득하면서 5만원 수수료가 들어갔습니다. 플러스 해야 되겠다, 그죠? 500주 1,400원이면 얼마? 70만원이죠? 75만원 취득원금. 75만원 됐네, 그죠? 이게 500주 1,400입니다. 그죠? 결산일이 이거 자 우리 요거는 옆으로 할게. 보세요. 왜냐하면 숫자가 1년도 취득을 했는데 500주를 주당 1,400 샀죠. 그죠? 그런데 비용이 들어갔잖아. 그죠? 5만원 들어갔으니까 그럼 결국은 74만원이죠? 그럼 이 단가 얼마죠? 5,1,5,5, 5,4,20, 5,8,2,40, 148원 되겠네. 맞습니까? 1,480원 되겠네, 그죠? 이렇게. 맞네, 그죠? 늘 샀다. 그리고 12월 말에, 시가죠. 주당 2,000원이었다. 이게 500주가 2,000원 됐답니다. 이해되죠, 그죠? 이게 100만원. 100만원 됐다, 그죠? 됐고. 그 다음 5월 달에, 2002년도 5월 달에 이걸 팔았다. 팔았는데 300주를 팔았습니다. 처분. 300주를 팔면서 1,350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팔고 수수료가 만원선 들어갔다, 그랬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이 문제는 지금 무슨 문제죠? 기타 포괄 그랬습니다. 기타 포괄은 뭐 한다? 상계한다 그랬죠. 그럼 결국 우리가 상계한다는 것은 요걸, 요렇게 됐으면 이익이 생기잖아, 그죠? 이익이고 손실입니까? 바로 하지 마시고, 요 금액을, 요런 거는 우리가 간단히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요래 바로 팔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요거 상계하니까 어차피 요거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기록이 같아집니다. 알겠죠? 예. 그 요걸 요래 파란 걸로 보니까 130은 손해 봤잖아. 그죠? 그렇죠? 요게 요130 손해 봐. 요거 300주니까 130은 손해 봤으니까 얼마 손해 봤죠? 39,000 손해 봤죠. 손해 봤는데 그게 또 보니까 수수료가 또 만원 또 들어갔네. 그죠? 수수료 만원 또 들어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손해 봤습니까? 54,000원 손해봤다. 그죠? 손실 54,000원인데, 계산이 6만원 나왔네. 어디서 잘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1,400원에 취득하면서 수수료가 5만원 들어갔습니다. 기타 포괄은 포함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74만원. 515, 542, 584. 맞죠? 그죠? 다음에, 이게 지금, 5,000주가 2,000원 됐습니다. 그죠? 이걸 1,350원에 팔았다. 1,350원에 팔았다면은 그 중에 300주를 팔았죠. 그죠? 300주를 팔고 주당 1,350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30원 손해봤고, 300주니까 39,000원 손해봤습니다. 그죠?
손해봤는데 수술가 또 많으면 또 들어갔잖아,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손실이 5만 4천 원인데 어디 6천 원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잘못된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볼게요. 계산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다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500주를, 그죠? 1년도에 500주죠. 500주를 1,400원에 취득했다. 그게 70만이잖아요. 그 70만에 취득했는데 수수료 5만 또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이게 수수료 포함해야 됩니다. 그죠? 74만원. 74만원 되죠. 되니까 500주가 이게 지금 1,480원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그의 1년도 시가가 이 500주가 2,000원 됐습니다. 그죠? 2,000원 됐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2,000원 됐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게 100만원 됐습니다. 그죠? 100만원 됐죠. 그죠?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예,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팔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팔았는데 300주를 팔았답니다.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죠? 1,350원씩 팔았습니다. 300주를 1,35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에 팔은 거죠? 3일은 3하고 나니까 45만에 팔았네. 40만 5천에 팔았다. 이랬죠, 그죠? 40만 5천에 팔고, 요, 맞죠, 그죠? 40만 5천에 팔고, 팔았는데 이때는 수수료 들어갔잖아, 그죠? 만 5천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결국 얼마에 팔은 거죠? 39만에 팔은 거잖아. 그죠? 그럼 결국은 1,300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래죠, 그죠? 1,300원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39만원에 팔았는데 1,300원에 여기 300 나누면 3,300 나오잖아, 그죠? 그럼 1,480원 요래 팔았으니까 결국 얼마 손해? 180원 손해봤죠, 그죠? 180원 300원씩 180원 손해봤으니까 54,000원 손실. 맞는데 잠깐만. 예. 답이 뭐 잘못됐나?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뒷문제 한번 이제 13번 기타 포괄 손익 검사사입니다. 그죠? 잘못된 거. 그거는 4번이 잘못됐는데 보세요. 기타 포괄 손익 검사사 중에서 시장성 없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평가하는 경우에 그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그 하락액을 손상차손으로 하여 기타보. 우리가 손상차손 처리하는 것은 기타보관 손익 누계가 아니고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기타보관 손익 누계를 하는 것은 해기파제, 해외사 한선 손익하고 기타보관하고 파생상품평가 손실하고 재평가 잉여금 있죠. 그것만 예, 기타 포괄 손익이고, 나머지는 모두 뭐죠?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비용 처리하는 거고. 그 1번에 보시면은, 기타 포괄 자산은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개별법, 선입선출법 등등으로 평가한다. 맞죠? 그죠? 기타 포괄 손익 검사산 중에서 시장성 있는 검사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20% 이상, 뭐죠? 지분법. 그리고 5번에, 기타 포괄손익 검사산 중에서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하락하면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거는 뭐죠? 기타 포괄손익이죠. 누계 바로 자본계정으로 처리합니다. 14번 한번 보세요. 한국기업은 1,200만원 현금 대가를 지급하고 K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단기 손익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
인식할 손익은 얼마인가 묻습니다. 그죠? 지금 1200만 주고 샀습니다. 치르겠죠. 그죠? 다음 박스 보세요. A. 이 시장 가치가 1320만 원을 인식했다. 그죠? 그럼 결국 뭐죠? 평가 이익이 얼마 생기죠? 120만 생겼다. 다음에 B 한번 보세요. K사 주식의 보유 목적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변경했다. 우리가 단기에서 장기로 목적 변경하는 것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건 B는 없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C에 가니까 2002년의 K사의 주상 시장 가격은 1280만 됐다. 그죠? 여기 또 1280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내렸네. 그죠? 마이너스 얼마? 40만 원. 여기 답이 되겠네요. 그죠? 40만 원.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15번. 문제가 뭐 지원법이죠. 그죠? 뭐 지원 문제는 뭐죠? 취득원가에다가 이익이 생기면 플러스, 배당은 뭐 한다? 마이너스. 그죠? 따라서 15만 원 주고 샀습니다. 지분율이 몇 프로? 20%죠. 그죠? 예. 그리고 이익은 17만 원 생겼습니다. 거기 20%니까 얼마죠? 3만 4천 원이죠. 그리고 배당은 10만 원에 20%니까 2만 원. 그럼 이거 더하고 빼니까 얼마죠? 16만 4천 원. 답이죠. 그죠? 그리고 16번. 비투자회사의 투자 주식을 지원법을 평가하고 있는데, 비투자회사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았다. 우리가 현금 배당을 받게 되면은, 현금 배당을 받으면은 대변에하고 차변에는 관계 기업 투자 주식이라 하죠. 그죠? 요래 해야 되는데, 이걸 배당금 수익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겁니다. 즉, 말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죠. 그죠? 우리가 지분법은 자산의 대비에 대한 감소잖아요. 이걸 우리가 수익의 발생으로 했다 이겁니다. 수익 발생으로. 이걸 이렇게 잘못 처리했다. 오기나 이 말이죠. 그죠? 오기. 요게 미치는 영향.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산의 감소를 수익의 발생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럼 관계기업 투자 계정은 이거는 원래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요래 들어왔다는 건 관계기업 투자는 빼야 될 걸 안 뺐으니까. 관계기업 투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크게 되어 있겠죠. 그죠? 요 계정은 크게 되어 있을 겁니다. 뺄 걸 안 뺐으니까. 대변에 있다는 건 빼는 거잖아. 안 뺐으니까 더하고. 크게 되어 있고. 이익은 어떻게 되어 있죠? 수익은 없어질 수익이 생겼으니까 이익도 커져 있죠. 그죠? 단기 수익도 커져 있고. 이익이 커져 있으면 배당, 그게 이익여금도 뭐 되어 있죠? 커져 있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모두 요것도 커져 있고 이것도 커져 있고 이익이념도 커져 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예, 이상 요래해서 우리가 유가증권 부분을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매출채권 부분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